체 압력, 그죠? 압력과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그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기체의 온도 변화 두 가지 나왔네요. 기체 압력 볼게요. 단위 넓이 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또 힘을 받는 면적의 넓이가 작을수록 힘을 받는 면적의 넓이는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은 커지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분자는 클수록 커지겠죠? 그죠? 맞아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분자에 있고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분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압력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압력이 크게 작용한 얘랑 작게 작용한 얘는 실생활인데요. 요거는 뭐예요? 객관식 문제로 하나 나올 수 있어. 그지? 그냥 한번 맞춰라 이러고. 근데 그거 틀리면 안 되겠지, 그지? 그죠? 압력을 크게 하는 건 접촉면을 어떻게 좁게 해요? 하이힐 신으면 모래, 아무튼 바닥이 더 깊게 패이죠? 자. 못이나 송곳끝을 뾰족하게 하는 거는 그저 압력을 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접촉면을. 끝이, 그지, 못이 끝이 그저 뾰족하잖아요. 접촉면이 어떻게? 좁게 한 거잖아요. 그죠? 무엇은? 손가락으로 연필의 양쪽을 누르면 뾰족한 연필심에 닿는 부분이 더 아프지? 우리 연필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지? 여기가 더 아프잖아. 그지? 그거예요. 압력이 작게 작용하는 건 접촉면을 넓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거야. 우리 설피 알지? 설피. 눈에 안 빠지려고. 우리 뭐 인천에는 상관이 없는데 눈 많이 오는 동, 뭐 자고 일어났더니 1.5m가 왔어. 그러면 뭐 무슨 계곡 같은 곳은 1.5m겠어? 바람 불어서 거긴 눈이 더 쌓여서 막 3m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또 바람 불어서 뭐 10cm만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죠? 무거운 짐을 싣는 화물차의 바퀴수는 많죠? 우리 큰 대형 화물차 보면 두 쌍씩 달렸지? 두 쌍씩. 그지? 한 쌍도 아니고 보통 승용차 바퀴는 요렇게 생겼는데, 그지? 화물차는 두 쌍씩 해가지고 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지, 그지? 또, 그죠? 응?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보다 엎드려서 기어가는 것이 더 안전해요. 그죠? 더 안전해요. 응? 엎드려서 기어가는 것이 더 안전해요.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보다. 응? 왜? 엎드려서 가면은 압력이 커요. 막 우리 영화 보면은, 그지? 막 얼음이 깨지려고 그러면, 그지? 엎드리면, 그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기체의 압력 볼게요. 기체 분자가 끊임없이, 기체 분자가 어떻다고 끊임없이 운동해서 주위에 충돌해서 가하는 힘을 우리 기체의 압력이라고 그래요. 기체의 압력 방향은 어떻다고요?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해요. 그래서 풍선이 둥근 모양이 되는 거야. 똑같아서. 안 그러면 뭐, 긴 모양이나 뭐 이상하게 돼야지, 그지? 기체 압력의 크기는 일정 시간 동안 기체 분자가 충돌한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큰 거야. 충돌한 횟수가 많을수록. 대기압은 공기의 압력을 말해요. 지표면에서 대기압의 크기는 1기압이에요. 알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내 머리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은 줄겠지, 그지? 높은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대기압이 작아져요. 충돌하는 횟수가 작기 때문에. 알았죠? 응?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했던 거예요. 그죠? 한번 했던 거예요.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랑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서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보일 법칙, 그죠? 요거는 압력, 부피, 그지? 압력과 부피, 그지? 또, 이때는 온도는 잠깐 빼는 거야.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요?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은 뭐라고? 압력은 빼는 거야. 압력은 똑같다라고 가정하고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랑 온도랑 부피랑과의 관계인데, V5는 0도씨, 0도씨일 때의 부피, T도씨일 때의 부피 공식이 나와요. 알았죠? 문제를 한번, 보일 법칙은 이건 처음 압력, 처음 부피, 그지? 나중 압력, 나중 부피가 될 거야. 두 개의 곱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알겠지요? 자, 그러면, 문제로 풀어가면서 한번 앞에 이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봅시다. 답이 막 보여. 자, 스펀지 위에 크기가 같은 벽돌을 올려놓고 들어가는 정도를 비교할 거예요. 그 힘을 받는 면의 넓이는 다 같죠? 그지? 한 장만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분자에 있던 그죠? 힘을 받는 면의 넓이는 다 같잖아요. 지금 얘는 이제 같으니까 그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얘가 크면 압력이 큰 거네요. 그죠? 그죠? 옳은 것은 일단 스펀지의 압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이건 면적이 옆으로 세웠네. 못 봤었네. 그지? 분자에 해당되지? 분자도 작고. 일단은 얘랑 얘와의 차이는 뭐예요? 분자가 틀린 거죠? 얘와 얘와의 차이는 뭘까요? 분모. 아, 그죠? 면 넓이에 그지? 따른 거죠? 그게 틀린 거죠? 그죠? 그거 비교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스펀지의 압력이 가장 큰 거는 분자가 작고 분모가 커야 되겠지? 나하다가 분모가 크지? 그지? 아니, 분자가 크지? 분모는 이게 작고. 다겠죠? 맞죠? 알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좋죠. 얘는 물이 조금, 빈 공간이 있는데 둘다빈 공간이 없으니까 얘가 지금 분자가 큰 거죠? 얘는 분모가 뭐예요? 다는. 분모가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 가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응? 기체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볼게요. 기체의 압력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골라래요.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들이 용기 벽에 충돌해서 생기는 거죠. 맞아요? 이거 하나 맞아요. 충돌의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거죠? 답은 3번, 4번이에요. 자, 좀 빠르게 진행한 거예요. 그죠?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뭐냐? 분자 수가 많아지겠지? 많이 느니까. 그죠? 공급을 하니까. 이거 한번 볼까? 풍선을 불면 풍선 속의 기체 분자의 수가 증가해서 그러면 어떻게 충돌 횟수가 증가해요. 분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해요. 그러면 압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분자 수가 증가하면 충돌 횟수도 증가하고 압력도 커진다. 그래서 풍선도 커진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요거를 그지? 이 연관관계를 처음부터 이렇게 쓸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오른쪽 그래프는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과 압력과 부피예요.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그랬어요. 온도는 제끼고 압력, 그지? 처음 압력, 처음 부피 두개 곱하고 나중 압력, 나중 부피는 일정하다 이런 거 배웠죠. 그죠? 무슨 법칙이에요, 얘가? 보일 법칙이죠. 보일 법칙. 일단 이거 아니네.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라는 거죠, 곱이. 그지? 곱이 일정하다. 답은 2번 갑니다. 자, 일정한, 여기 봐봐요. 일단은 이게 나오나 봐. 일정한 온도라고 그랬어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가. 일단 숫자가 다 나온 게 뭐죠? 두 개를 곱해보면 되겠죠? 얘랑 얘를 곱하면 40이 되죠? P 곱하기 V가 40이에요. 40. 자, 0.5 곱하기 가. 걔가 40이 나와야 돼. 그죠? 가 곱하기 0.5가 뭐 나와야 돼? 40이 나와야 돼. 그지? 0.5는 2분의 1이죠? 그죠? 곱하기 2하면 얘80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X는 80 나와야 돼. 나는 뭐안 구해도 4번밖에 없긴 하지만 자, 20 곱하기 뭐를 해야지 40이 나와? 2겠지, 2. 그지? 2.0. 그죠? 답은 4번.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와 분자 운동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이거 빨간 점 심심한데 빨간 점 쳐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개 있네. 여기도 뭐요? 아홉 개네. 그지? 분자의 개수는 같아요. 일단 그죠? 저건 답이 아니에요. 부피는 얘가 더 크잖아. 그거 맞는 거네.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같아? 아니지? 가가 더 크지? 그지? 충돌의 수랑. 충돌의 수는 얘가 더 많겠지. 좁으니까 많이 부딪히겠지.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분자 운동의 빠르기는 가와 나가 같다라는 거. 이건 미묘한 거지. 얘는 잘 기억해놔. 동그라미 요거는. 저거 물어보기 시작하면 복잡해요. 운동의 빠르기는 그저 저렇다라는 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량의 이걸 놓고 눌러요. 옳은 것은 압력이 증가하겠지, 그지? 왜?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줄어요. 그러면, 더 많이 충돌하게 되겠지? 공간이 줄어서. 그죠? 더 많이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고? 압력이 증가하겠지, 그지? 압력이 증가하겠지.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틱 입구를 받고 가열했어요. 이거를 가열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개수가 많아질 리는 없겠죠. 질량도 아니겠죠. 분자의 크기는 그지? 이건 아니죠. 그죠? 맞아요? 충돌하는 힘이 작아져? 무슨? 자, 운동이 빨라진 거죠? 분자의 운동이 빨라진 거죠? 온도랑 상관이 있는 거죠? 응? 운동이 빨라지는 거야, 운동이. 가열해서 온도가 높아져서. 그죠? 답은 4번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플라스크 속 공기 분자의 운동이 빨라져요. 분자의 운동이 빨라지니까 충돌을 횟수가, 그죠? 커지겠죠? 또 충돌하는 모두 커져요? 힘도 커지겠지? 맞아요?
빠르니까 힘도 커지고 횟수도 커져요.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지? 부피가 증가하면 부피로 오르지? 그죠? 질량과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압력이에요. 일정한 압력이에요. 왜? 이 위에 올려놓은 게 어때요? 같은 무게죠? 그죠?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의 온도를 낮췄어요. 이걸 냉각했더니 부피가 이렇게 됐대. 냉각했더니 분자의 개수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똑같죠? 개수는 이런 거 절대 아니죠? 분자의 크기가 아니죠? 답이네요. 그죠? 1번, 2번이 답이에요. 자, 일단은